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더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다면 꼭 봐야 할 영상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영상은 바로 JTBC 뉴스룸에서 다뤘던 뉴스입니다. 이 영상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뉴스가 한국어 교원의 진짜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회사원들이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한국어 선생님은 국내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대학교 어학당이거든요. 왜냐면 국내에 있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간 중에서 시간당 돈을 괜찮게 받으면서도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 어학당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의 처우가 나오는데, 먼저 급여를 보면 한 선생님이 시간당 4만 원을 받으면서 가르친다라는 말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나 많이 받는 곳은 제가 알기론 서울대를 포함해서 진짜 한 손에 꼽을 정도만 있다고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대개 한 시간당 2만 원에서 한 4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으면서 일해요. 여튼 시간당 4만 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많이 받는 것 같잖아요. 하루에 8시간을 근무한다고 생각하면 무려 하루에 32만 원을 버는 거예요. 한 달로 계산을 하면 약 한 500만 원 이상을 받는 거니까요. 급여가 거의 대기업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기간에서 이제 하루에 8시간을 주는 곳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정말로 없어요. 하루에 8시간은 꿈도 못 꾸고, 평균적으로 하루가 아닌 한 주에 한 10시간 뭐 내외로 수업을 주는 곳이 대부분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수업을 더 하고 싶다고 해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배정해 주지 않으니까 돈을 더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어 선생님들은 투잡을 하거나 과외를 하거나 티처링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분들이 많답니다. 다음으로 인터뷰에 나왔듯이 진짜로 거의 대부분이 다 계약직으로 근무해요. 근데 이게 진짜 다른 것보다 더 열악한 점은 거의 대부분이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계약을 하는 곳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곳도 있고 무기직으로 계약하는 곳도 있긴 한데, 무기직은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하늘의 별 따기고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곳도 정말 찾기가 쉽지 않아요. 여튼 계약 기간이 짧다 보니까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한 주에 10시간 내외로 받는 건 생활하기가 어렵다고 최저 수업 시간을 보장해달라고 기간에 요구하고 싶어도, 요구하면은 뭐 다음 계약은 아마도 못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것도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계약을 하는데, 이게 참 그래서 씁쓸해요. 이와 같은 뉴스와 기사를 볼 때마다 사실 참 예전부터 아무리 말이 많이 나오더라도 도대체 언제쯤에 처우가 좋아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의 어학당은 뭐랄까, 그 한국어 선생님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은 것 같아서 참 너무 아쉽습니다. 여튼 이와 같은 내용을 제가 그냥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뉴스에 나온 내용과 함께 알려드리면 더 신빙성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한 영상 외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룬 뉴스와 기사가 정말 많으니까 추가로 확인하면 한국어 교원을 직업으로 선택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